기회를 뚫어드리기 전입니다. 크게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우와!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의 승리 소감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좋은 승리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앞으로 더 미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김태현 선수가 오늘 흔들리기 기록하면서 20초 이제 0.8대입니다. 야, 오늘 시즌 2위를 위해 최고의 자원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최고로 좋은 선을 내신 비결이 있다면 뭔가요?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잘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면 더 좋은 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드래프트입니다. 근데 올 시즌 27년도 분위기를 더 잘하고 있어요. 동기들과 서로 격려를 또 해주고 이렇게 있는지 저희 동기들끼리 잘 모이고 얘기도 많이 하고 정부가 잘 이끌어주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프리스트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 위험한 순간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메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기현 선수 메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올라가서 지영 선배만 믿고 그냥 강하게 던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지영 선배만 믿고 강하게 던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지영 선배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고 여기 인스타 한번 내려보고 네, 지영 선배 오늘도 공연 좀 많이 와주셨는데 조금만 더 잘 참아주시고 잘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동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태형 선수 별명이 하리고입니다. 기억나라는 신의 이 별명이 마음에 드시는지? 네, 마음에 듭니다. 이 별명을 혹시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귀여운 별명을 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수요일 인터뷰가 처음이다 보니까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저쪽에 보시면 우리 김재영 선수 유니폼을 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적배단에게 특별히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몸을 돌려서 제 유니폼이 많지 않은데 감사하고 제가 팀플 사인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좀 나오세요. 네,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프로선님들 처음 올라오면요 팬분들께서 카메라에서 스케쳐라고 하시는 포토타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포즈를 준비해서 왼쪽 한 번, 가운데 한 번, 우측 한 번 스케쳐를 할 텐데 혹시 자신 있는 포즈 세 가지가 있는지 편안한 포즈로 포즈가 생각이 있는지 마이크 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우마는 우마. 우마. 두 번째. 스마트.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먼저 왼쪽 마이크를 잠깐 전달해 주시고요. 왼쪽부터 갑니다. 우마. 하나, 둘, 셋. 우마. 자, 가운데 갑니다. 가운데. 하나, 둘, 셋. 파티. 자, 호흡 축하합니다. 호흡 축.